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 아, 오늘 젊은 무대 신나는데요. 정말 신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영남 씨께서 네. 학창 시절 생각하면서 신청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그 신청을 받고 있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꾸며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8강 대진표를 짜야 되니까 우리 네. 먼저 나오실 분이 먼저 한혜진 씨하고 박상민 씨 앞으로 나오세요. 잘해주시죠. 예. 아, 이제 저는 점점 얼굴 좋아지시네요. 이분이 사나요, 정말. 인물이 사세요. 네. 이 머플러도 이거 아주 매력적인데요. 대진표 돌릴게요. 멈춰라 외쳐주세요. 8강 네. 대진표 돌려주세요. 멈춰라. 아, 김준호, 류찬. 아, 네. 자, 이어서 홍현진 씨와 임수정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우세요, 두 분은. 아, 그리고 관리를 네. 잘하세요. 네. 우리 또 우리 여진 누님 같은 경우는 항상 운동, 등산 이런 거 맞죠? 정말요?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등산 좋아하세요? 우왕청 씨만 없어요? 아, 저한테 아까 청심원을 청심원 없어. 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세요. 네. 자, 선택판 돌려보겠습니다. 선택판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하세요. 멈춰. 아, 슈퍼모델 우리 슈퍼모델. 자, 이어서 최정우 씨하고 김배경 씨 앞으로 나오시고요. 김보경 씨를 지금 발음을 어떻게 하셨나요? 김배경 씨라뇨? 오랜만이에요, 두 분 다. 그쵸? 네. 네. 오셔서 너무 좋아요. 아, 팔각 대지표 돌려 네. 주세요. 멈춰. 아, 두 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시크릿과 정성호, 곽진영 씨가. 네. 예. 팀을 먹을 때 저는 곽진영 씨를 얘기했는데 곽진영 씨가 오늘 아. 자, 지금부터 8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아름. 8강 첫 번째 대결, 한희진 박상민 대 유찬 김준호. 네, 8강전은 도전 100곡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출연자분들의 애창곡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민 애창곡으로 구성된 총 100곡이 있는데요. 예? 번호 선택하시고 1절 끝까지 부르시면 됩니다. 박상민 씨. 네. 정말 노래 대박 났어요. 아니, 요즘에는 정말 앨범이 잘 팔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13집이 벌써 10만 장 이상인. 야. 조금만 불러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도전 천곡만 아는 바보가 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혜진 누님께서도 7집 앨범을 내셨는데 네. 앨범 자켓이 너무 섹시하여서 정말 섹시가 너무 섹시하게 네. 나오셔갖고 네. 운동 뭐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뭐 네. 계속 관리하시는 거죠? 아, 특별하게 운동은 저는 정말로 안 해요. 어? 진짜요? 예, 운동은 특별하게 안 하는데 포샵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포샵이. 노래 제목이? 사랑아 가자. 사랑아 가자. 조금만 좀 들어볼까요? 예. 땅끝이라도 하늘끝이라도 나는 따라갈 거야. 그 박상철 씨 무조건과 비슷한 내용이네요. 내용이 느낌이 그렇죠. 땅끝까지라도 따라갈 거야. 예. 목소리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따는 걸까? 제가 아, 피곤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준호 씨하고 피노키오 출신 우리 유찬 씨가 앨범을 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목이 태양처럼. 아, 그러면 네. 두 분의 그룹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저랑, 방송 끝날 때까지 꼭 예. 지어드릴게요. 아, 저랑, 예. 저랑 예전에 예. 유재석 씨 국민 MC 되기 전에 둘이 한번 그룹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룹명 뭐예요? 프린스. 아, 정말 천스럽다. 예. 자, 그러면 8강전 먼저 우리 박상민 씨하고 한진 씨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남자는 하든 이겁니다. 3번. 3번 남자가 3번이에요? 남자는 3번인가요? 그냥 한번 해본 얘기. 3번. 사랑은 나비인가 봐. 현철 씨의 노래입니다. 고요.
자리해 주세요. 자, 김준호 씨. 예. 번호 하나 골라주시죠. 58번 하겠습니다. 저기 아침 방송이거든요. 좀 상쾌하게 해주세요. 58번. 58번. 네, 58번. 황진이, 박상철 씨 노래입니다. 예! 황진이, 진이, 진이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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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이. 어르시고, 저으시고, 너를 안고 내가,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황진이. 진달래도 피고 뻐꾸기가 울 텐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눅수벅을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며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황진이 너를 위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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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한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김준호 씨 사랑 yeah. 감사합니다. What's up? What's up, yo? Yeah, yeah. What's up? Yeah, yeah, boy. 와섭은 뭐예요? 와섭. 네. 와섭이 찾는 줄 알았네. 네. 그 아까 보니까 예. 지금도 그 재우 씨랑 싸우면은 예. 그 촛불? 촛불 뭐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꺼지지 않게 소근소근 얘기한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촛불을 네. 켜놓고 네. 싸우면은 촛불이 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싸워라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10일 만에 얼굴에 촛농이 튀어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어 힘들어. 자 번호 하나 골라주시죠.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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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아 멈춰라. 다비치의 노래입니다. 아 여자 노래인데요.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이별이 오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그대가 떠날 수 없게 날 버리고 갈 수 없게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아 멈춰라 잘 가란 말 어떻게 잘 알한 거니 어떻게 널 웃으며 보내란 거니 그 다비치의 트로트와 오우 다비치의 트로트와 가능해요? 예? 잘 가란 잘 가란 말 어떻게 잘하란 거니 어떻게 널 아우 슬퍼 아 아침부터 너무 슬프네요 죄송합니다 감정에 저희 기복이 좀 심해요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이 좀 심한 MC들입니다 네. 자 류찬 씨가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예, 저는 행운의 숫자 77 가겠습니다 77번 나가라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아 류찬 씨 같은데요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을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누구와도 고마운 맘 안아요. 그대 내 곁에 사라져서 두 분이 팀이 되겠어요? 한 분은 너무 잘하고 한 분은 노숙인데. 저 그룹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 예, 예. 극과 극. 극과 극.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번호 하나 한인 씨가 선택해 주시죠. 20번. 할아버지와 수박. 강산의 씨의 노래입니다.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 무시면 재난